김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전이라고까지 말하기엔 좀 뭐하고 스타일 변신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다. 저한테는 진짜 사실 도전 아닌 도전인데 제가 절대로 못 입던 옷을 한번 입고 여기저기 다녀보려고 합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정말 입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하나쯤? 저에게도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선물 받았던 옷을 꺼내볼 거예요. 이름하야 절대 안 입던 옷 입어보기 챌린지! 그래서 오늘 입어볼 옷은 짜란! 바로 요 트위드 세트입니다. 요게 제 안에 보시면 요렇게 나시 원피스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자켓이 이렇게 있는 이제 투피스로 된 형태의 트위드 세트예요. 너무 이쁘죠? 색도 진짜 이쁘지 않나요? 작년 가을쯤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스턴트 펑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옷이에요. 제가 이걸 받고도 진짜 차마 한 번도 입고 나가질 못한 거예요. 이게 트위드 자체가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제 멀리서 보면은 살짝 민트색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원사들로 이렇게 짜놓은 트위드예요. 근데 저는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시 원피스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분들 화보샷 보니까 그냥 맨살에다가 이렇게 입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그렇게 한번 입어볼까 싶어요. 아직 날씨가 막 폴라티 입고 그럴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옷 모양도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샥 퍼지는 A라인 스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플레어 느낌? 귀엽게?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원피스랑 자켓을 가지고 코디를 해볼 겁니다. 요거를 제가 내일 친구들 만날 때 입고 나갈 거거든요. 친구들의 반응도 좀 보고 저도 용기를 좀 내서 좋은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한번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입고 와볼게요. 자켓을 입어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오버핏이에요, 많이. 네, 이렇게 한번 입어볼 건데 어색어색 이겨내야 돼. 어색하지 않다. 요거를 요렇게 세트로 도전을 해볼게요. 막상 이제 계속 입어보니까 뭔가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딱 신을 신발이랑 가방까지 딱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코디는 완전 클래식 버전으로 해볼 거예요. 이 신발도 되게 오래된 신발이에요. 저 그냥 대학 때, 아니야, 대학 때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작년? 엄청 클래식하죠? 근데 이거 되게 예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밑에 뭐 깔아놨어야 되는데, 이거. 혼나겠다, 잠깐만. 급한 대로 뾱뾱이 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아예 이렇게 신어볼까. 여기다가 흰 양말 신어줘야 돼, 흰 양말. 진짜 제대로 클래식. 소공녀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느낌. 가방도 완전. 그냥 이런 거, 블랙백. 그냥 얌전한 거, 이런 거 딱 들고. 이런 느낌의 코디. 자, 어때요? 1번 코디입니다. 클래식 소공녀 버전. 클래식 아가씨 버전. 이런 코디. 어머나, 너무 깜찍한 듯. 네, 이런 느낌. 괜찮을란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디 한번 해볼게요. 아, 더울 것 같은데? 그치만 한번 신어보는 거지, 뭐. 오, 괜찮은데? 약간 추울 때 입기 괜찮은 코디. 부츠 느낌도 괜찮죠?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성숙한 느낌 난다, 그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옷에다가 들고 싶었던 가방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짜란! 제가 사놓고 잘 못 들었어요, 사실. 헤비츠라는 가죽 공방에서 산 가방인데 손때가 많이 탄 제품이고 왁스를 계속 발라서 좀 관리를 해준 제품이라 약간 그 에이징의 흔적이 있어요. 좀 더 그래 정이 가는 가방인데 뭔가 이 옷에다 들면은
옷 자체가 엄청 클래식해서 이런 클래식 사체백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 부츠보다는 근데 다른 신발 신는 게 낫겠다. 아까 그 구두에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딱 크로스로 매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쵸? 진짜 레트로 느낌 나는데? 귀여워, 끔찍해. 요 구두 한번 신어볼게요. 요거는 마크모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색이 되게 특이해요. 골드. 근데 얘도 사놓고 제가 한 번도 안 신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보기엔 예쁘지만 저한텐 너무 화려했다는 거. 이참에 얘도 신어보는 거죠. 화려한 듯 하면서도 약간 또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귀엽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슈즈입니다.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신발이? 그쵸? 괜찮은데? 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저 이제 이 옷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옷 입고 나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자꾸 봐서 그런가? 나름대로 무난해 보이는데? 아닌가? 왜냐면 이 가방을 메니까 뭔가 엄청 단정해진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약간 얌전? 무난? 단정? 큐트? 나 좀 괜찮은 듯? 약간 이런 상태가 자신감이 좀 올라오는데?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번 내일 아까 1번 클래식 세트 혹은 지금 요 빈티지 세트 요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정해서 내일 약속 장소로 입고 나가 보겠습니다. 입고 가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갑시다. 짠, 다 입었어요. 어제 입었던 코디 중에서 두 번째 코디로 입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진주 목걸이하고 가방, 그 갈색 가죽 가방 입고요. 세트로 입고 신발은 아직 끈을 안 묶었는데 어제는 흰 양말이었는데 오늘은 살짝 베이지색으로 신었어요. 이렇게 입었고 진짜로 밖에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신발이어가지고 깨끗해.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신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깨지예요, 얘도. 근데 예쁘다, 그쵸? 이제 좀 종종 신고 다녀야 되겠어. 한번 그러면 가볼게요. 이러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갈게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카누클링으로 먼저 가서 친구들 만나기 전에 혼자서 사진을 좀 찍을 거예요. 기념사진. 이렇게 입었어요. 아무도 없어. 하루필름이 이렇게 텅텅 빌 수도 있답니다. 시간만 잘 맞으면. 이렇게 텅텅 빌 때 와야 마음껏 찍을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배경색이 네이비예요. 그래서 어울릴진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죠. 완전 공주 컨셉으로. 근데 컷이 예쁘게 나오긴 하던데. 이번 건가 했죠. 이것도 좋은데? 아, 근데 골라줬어. 네, 이게 나을 것 같아. 자, 뽑을게. 어. 아, 다 내가 할 틈이 없이 다 그냥.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봐. 하루필름은 잘 못 나올 수가 없어. 이거 근데 이 옷 되게 예쁘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너무 잘 나왔는데? 나왔는데? 만족.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어차피. 예. 나 왜 이렇게 깔끔한 게 좋지 그냥? 오케이. 친구 만나서 빨리 밥 먹어야 돼. 배고파. 그냥 어때? 나의 친구 생각보다 안 고운데? 괜찮지? 괜찮은데? 약간 다른 생각인데 안 고워? 덥진 않아. 근데
나 한 시간 일찍 와서 하루 필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진짜 잘 나왔어. 한번 보여줄게. 봐봐. 야, 가방 이쁘다. 본주님 했다고. 본주님 사진 찍었어. 잘했네. 뭐야, 맘에 든다, 이거.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약간 좀. 나 한 시간을 나올 거야. 우와. 저 제로콜라도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배고파가지고. 아니, 나 목이 왜 이렇게 마른 줄. 야, 그거 목이 마른 줄. 맛있겠다. 집에 먹은 펄펄 해줬겠다. 좋았어. 베이컨이 홈베이컨 맛있어. 나 직원인 줄 알았어. 난 좋아. 와, 착하다. 와, 진짜 옛날 컨셉이네. 과흥차 소적감. 국간말이. 그래? 오늘 뭐 할 거야? 나는 그러면 소적감. 맛있겠다. 이건 뭐야? 곶감 귤말이? 곶감말이? 곶감말인데 귤이나 딸기 그때 계절에 맞는 걸 넣어주신대. 근데 지금은 귤이래. 맛있겠다. 얘 한 잔 따라올게요. 언니 옷이랑 세트야. 옥색. 아, 야, 커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커피 맛있어. 맛이 차고 맛있어. 최근에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다. 어. 너무 맛있어. 오, 차도 맛있어. 와, 여기 맛있다. 이거 봐, 빨리. 미쳤어. 아, 맛있다. 되게 상큼하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번에 3차 공부를 냈는데 잘 어울리지. 집에 왔어요. 밤 됐어요. 오늘의 결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제 약간 화려한 옷도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만족스러웠어요. 생각외로 되게 예쁜 옷 입고 잘 돌아다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